성공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취업 스피치로 여러분들의 면접 합격을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외 선생님 안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에 부족한 디테일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 김정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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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한창 휴가 계획을 세울 철인 것 같은데요. 네. 두 분 선생님은 계획 세우셨어요? 전 아직까지는 좀 큰 계획은 없지만 좀 올해는 좀 약간 산이 있거나 좀 공기가 좋은 곳 한번 번잡한 곳보다는 좀 공기가 좋은 곳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느끼는데 네. 맑은 공기 마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과외 선생님은요? 저는 올해 좀 큰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서 큰 여행을. 예, 그래서 여름에는 좀 아직 그 자본금이 부족해서 조금 더 저축을 해서 겨울쯤에 조금 멀리 한번 떠나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멀리 떠나시려고요? 네. 너무 멀리 가시진 마세요. 네. 이 미세먼지를 떠나 예, 깨끗한 공기를 마시러. 그거 부럽네요. 네네, 네. 가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휴가하면 뭐 비행기나 기차를 타고 멀리 네. 떠나는 것도 좋지만 네. 저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혼자 책을 보거나 네.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죠. 휴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생님들만의 어떤 그런 휴가 방법이 있으세요? 저는 좀 보통 약간 새로운 장소 가는 걸 좀 좋아합니다. 어디서 뭘 좀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 어떻게 뭘 만들었나 좀 이런 호기심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장소를 좀 가는 걸 좀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 알게 되면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그런 것을 공유하는 걸 좀 좋아해서 좀 그런 새로운 장소 이런 걸 좀 가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가는 과정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건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건 버스를 타건 기차를 타건 그런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온전히 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시간 동안에 뭐 혼자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뭐 영상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을 저는 조금 즐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휴가하니까 아주 설레는 마음이 그렇죠. 지금 전 살짝 들떴거든요. 네. 이 설레는 마음으로 면사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오늘 지원자는요. 아시아나 항공의 캐빈 승무원직으로 네, 입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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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면사부에서 정말 많이 다루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직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조금은 또 비슷하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네. 한번 좀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또 오늘도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아시아나항공은 1998년도에 민간 항공사로 좀 설립된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항공업계 최고의 영예인 올해 항공사로 선정된 네, 항공사이기도 하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아름다운 기업,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네. 국내와 해외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지원자가 캐빈 서비스 직무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네. 면사포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시아나의 캐빈 서비스 직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네,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여 기내 안전 관리 네. 그리고 대고객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네. 우리가 뭐 알고 있던 탑승 전 그리고 탑승하는 동안에 그리고 탑승 후 네. 네, 서비스가 있겠고요. 또 안전 관리 뭐 응급 환자 대처라든지 뭐 빗분 관리라든지 네. 네, 밀 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렇죠. 것으로 네, 알고 비행기 있죠. 비행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직업 기초 능력 10개의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손님들을 맞이하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뽑자면 좀 직업 윤리를 뽑고 싶은데 어쨌든 이 승무원이라는 곳이 어떤 비행기를 전체를 운영했을 때 만에 하나 어떤 위험에 빠졌었을 때 네. 좀 책임을 자신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사명감이나 이런 어떤 측면에서 봤었을 때 네. 좀 직업 윤리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내에서 이제 서비스가 왔다 갔다 이루어지면서 또 동료들과도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항공 그 운항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협동하는 어떤 팀워크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부적 어떤 대인관계 능력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 외에도 비상사태 때 뭐 네.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시간이나 뭐 부품, 물품이나 이런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필요한 지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제선일 경우에는요. 외국어 지식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아마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항공사에서 계속 교육을 많이 시킬 것 같은데 어떤 안전 대처에 네. 관련된 어떤 교육, 맞습니다. 지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항공기 구조라든지 그리고 네. 우리가 그 밀 서비스 굉장히 기대하고 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식음료에 그런 매너라든지 예, 예, 그렇죠. 네, 식사 문화라든지 그런 그렇죠. 것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게 각 항공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종. 기종이 있거든요. 그 네. 부분 취업할 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운항지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또 실제 기내식 종류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제 세 가지 부분은 뭐 그 항공사에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디테일함도 좀 놓치지 않는 그런 지식도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 기술로 넘어가 볼게요. 네.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일단 전 제일 중요한 게 좀 약간 친절함 가장 기본일 수 있겠죠. 네. 소위 진상 고객도 많을 거고 정말 뭐 별의별 고객이 다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절함이 좀 가장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예. 참 어렵죠. 그렇죠. 기내에서 또 이게 몇백 명 정도의 어떤 사람들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좀 약간 희한한 상황이라든지 아주 위기가 있는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좀 그런 것들 대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네.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아시아나 항공을 탔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 보통 이제 아기들이랑 같이 많이 가니까 네네. 어떤 아기가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도를 넘어서 울 정도로 엄마가 좀 멈췄어야 되는데 엄마도 이제 포기란 상황이죠. 그래갖고 너무 시끄러운데 이때 이 스튜어디스가 약간 좀 센스가 있는 게 저희들한테 이제 오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귀마개가 필요하신 분은 귀마개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 상황 대처 능력. 그러니까 전 그게 눈치라고 봐요. 아 손님들이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제공해드리면 뭐 사실 우리가 그걸 꼽는다고 안 들린다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해주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일단 또 눈치라고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음료 제조 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 요구하는 음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방송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표준어 구사 능력 네. 이런 것들도 좀 요구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면 직무 수행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뭐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그 승무원을 보고 우리가 그 항공사를 판단할 만큼 승무원은 그 항공사의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편안하고 호감 가게, 친밀감 가지게 가지면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비행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은 뭔가 이게 시간도 많이 바뀌고 이러다 보면은 좀 기본적으로 약간 성실한 태도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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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자기 관리도 좀 뽑고 그렇죠. 싶은데요. 네. 체력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체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일정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자기 관리 능력. 네. 그다음에 기억력. 저는 기억력 하나 맞아요, 맞아요. 요구했을 때 어느 승객이 그걸 맞아요. 요구했는지 기억하고서 네, 네. 갖다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기억력 네. 이런 것들도 저는 네, 꼽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워낙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뭐 저희가 따로 강조하지 않더라도 네, 네. 네, 알아서 잘 들으면 네. 다 네. 찾아보시면 준비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캐빈 서비스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캐빈 서비스 직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네. 채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력. 시력 중요할 것 같아요. 1.0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앞니치라고 해서 뻗었을 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220cm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좀 충족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토익 성적. 어학 성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임원 면접 당시에는 영어 구술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뭐 일정 점수 이상을 맞게 되면 면제받는다고 하니까 대다수의 그 지원자분들 아마 면제를 받으실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체력 측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근력이니 악력이니 또 잇몸 일으키기 가장 중요한 25m 완영하는 수영 이런 것들이 어떤 채용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캐빈 서비스 직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선생님들의 컨설팅 경험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워낙에 또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요. 물론 우리 뭐 선생님들께서 다 계시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서비스 같은 거는 좀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땐 물류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서비스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하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아시아나 항공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항공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기내식이 될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대한항공과 비교했을 때에 아니면 LCC랑 비교했을 때 특장점은 무엇인지 그런 정량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가라. 그래서 서비스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그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얘기한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컨설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좀 얻었던 사실이 얻었던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승무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번 몇 번씩 가르쳐보는 경험들이 좀 있긴 한데 하다 보면은 좀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왜 이걸 하려고 할까라는 어떤 의구심이 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스튜어디스가 좀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좀 되게 좀 이상적이고 좀 멋진 그쵸. 약간 유니폼도 멋있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걸 쫓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가르치거나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은 아, 좀 서비스가 맞지 않는데 왜 이걸 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이렇게 압박을 면접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얼굴이 빨개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좀 금방 좀 화가 날 것 같고 성격이 급할 것 같은데 가끔씩은 좀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이게 또 꿈이라고 하고 뭔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봤던 케이스라서 조금은 좀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거는 뭐 체력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좀 서비스 마인드가 이 두 가지가 잘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했었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반대로 또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좀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보다 보면은 왜 그만두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너무 힘들다. 약간 육체적으로 되게 좀 힘들었다. 뭐 허리가 내가 좀 안 좋아져서 이 비행에 좀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 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저는 두 가지. 본인이 약간 체력적으로 이것이 되는 사람인지 그냥 다양한 어떤 요구사항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 두 가지가 좀 잘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런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턴이라든지 저희가 다 따로 경험을 해볼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급 서비스일 경우 기대치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요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까다로운 고객들을 상대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그렇죠. 이 경험을 녹아내고 입사를 하는데 유리하다는 거. 네. 그래서 그렇죠. 짧게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혹은 뭐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했거나 그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응대해보고 컴플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지원자가 입사 지원서 보내왔는데요. 준비한 서류를 보면서 컨설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보면서 특이한 게 지금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물론 뭐 전공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궁금하네요. 왜 전공 쪽으로 진출하지 않고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보통 그러면 전공 성적이 낮아가지고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전공 학점도 괜찮아요. 3.5점으로.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저도 궁금하고 좀 취미가 조금 다문화 음식 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전. 아무래도 전 세계를 다니니까 전략적으로 좀 썼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음식을 먹는 게 도전인 건지 음식을 하는 게 도전인 건지 그 부분 한번 좀 궁금해서 보고 싶고요. 그다음 특히도 메모하기라고 해서 어떤 메모를 좀 하는지 본인의 꼼꼼함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네요. 네. 해외 경험을 보면은 카페에서 서비스 경험이 있는데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서비스 경험. 여기에서 자기의 경험이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다면 저는 좋은 점수를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네요. 예. 약간은 이제 그 지원자의 이미지가 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기계공학이란 약간 좀 남성들이 좀 많이 있는 어떤 학과의 특성이 좀 있고 어떤 축구 동아리에서 어떤 해머라는 어떤 부분에서도 활동했던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활동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되게 좀 활동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설물 보수 정화 활동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내용이에요. 또 기계공학과다 보니까 그런 거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서비스직인데 국내에서라도 서비스 경험이 좀 있어주면 네. 그래도 이 지원자가 서비스 경험이 있으니까 뭔가 서비스직에 뭐 관심이라든지 흥미가 있어서 지원했다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없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쉽네요. 이력서 상에 네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인데요. 사람 중심 아시아나 항공 고객 중심 신양지 이런 게 있네요. 전 처음에 신양지가 무슨 그 목적지의 하나 이름인 줄 알았어요. 네. 이름으로 놀리시면 네. 어떡해요? 아니요. 전략적으로 이렇게 쓰신 건 줄 알고 했는데 저는 좀 잘 쓴 자소서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실 아시아나 항공을 지원하는 친구는 대한항공도 지원할 거고 LCC도 다 지원할 건데 그래서 항공사 지원하는 친구들이 제일 어려운 건 지원 동기 만드는 건데 맞아요. 예. 저는 이렇게 딱 지원 동기 만들기 어려울 때는 나는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기준치를 먼저 딱 얘기를 해주고 그에 맞게 풀어주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기종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간쯤부터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이 친구가 나름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조사를 잘했고 나름의 틀에서 구조적으로 좀 잘 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식상한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가족과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여행을 가면서 좋은 기억이 있다. 이걸로 시작하는 에피소드잖아요. 네. 일단 그게 아니라서 저는 괜찮았어요. 네. 저는 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라면 좀 아시아나 항공에 지원한 어떤 동기에서 좀 자신의 이야기가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좀 약간 기업 분석, 기업 조사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 동기라서 약간은 뭐 본인이 예를 든다면 뭐 사람 중심의 경영이랑 어떤 부분이라든지 뭔가 강인한 면모가 뭐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뭐 승무원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든지 좀 이런 것을 좀 키워드로 해서 본인에 대한 좀 내가 이 회사하고 좀 맞는 기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 이런 게 좀 조금만 더 추가됐었으면 더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최신 서비스를 어떻게 눈높이 맞춰서 설명을 할 건지 자기의 전공 지식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이런 서비스의 서비스 기술을 경험. 좀 계속 학습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조금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목에 고객 중심 신양지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내용만 있는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성장 배경. 네. 제목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갈식으로 딱 작성을 해준 면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나는 워킹홀리데이가 좋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 워킹홀리데이 하면은 생각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역시 뭐 그런 부분들을 써주긴 써줬는데 아무튼 명확하게 본인이 얘기하는 말을 처음부터 얘기해줘서 그 점을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일단 노력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 있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좀 이해가 됐고요.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영어 실력, 그다음에 생활비 마련인데 생활비를 얼마 정도 벌고 원어민 소통이 어느 정도 되는 실력인지가 조금 나와주면 저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성과를. 그렇죠. 목표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쉽고요. 대신에 나의 미소에 힘이 난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게 좀 보이네요. 네, 그럼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무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지금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서비스 마인드, 강인한 체력. 가장 이제 이 아시아나 캐빈 승무원 지원하는 분들이 거의 90%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와 체력인데 사실 맞는 부분이고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시는 선생님 너무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뭐 어찌됐건 키워드는 똑같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건 그럼 그걸 갖춘 내용이 과연 그 소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부분이니까 뭐 이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름대로의 소재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는 그 구조로 작성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르바이트 경험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저는 키즈카페 안전요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키즈카페 진짜 어려워요, 이거. 애들도 말은 안 듣는데 부모들의 그 니즈를 맞춰야 돼서 정말 힘듭니다. 이거.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씩 키즈카페에서 서비스 마인드를 길렀다, 카페에서 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가다 보면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생각처럼 이게 삶이 힘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거의 영혼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서 네. 여기서 좀 많이 이제 가보시는구나. 많이 가죠. 영혼 없이 일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애들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뭐 안전관리를 했다라면 안전관리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인정을 받았는지 좀 그것도 좀 약간 세세하게 좀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아서 좀 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약간 전체를 좀 뭉뚱그려 쓰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런 패턴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은 구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조금은 저라면 어떤 한 가지 고객을 감동시켰던 경험이든 아니면 안전 수칙을 잘 원리 원칙을 잘 활용해갖고 뭔가 일해봤던 뭐 경험이라든지 그래서 조금은 한 단락 정도는 조금은 더 자세히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그러면 이걸 면접 때 한번 물어보죠. 그렇죠. 면접용어는 만약에 면접 가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체력 부분에서는 뭐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체력도 뭐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 지원자분들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 학생회장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운동하고 있다가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떻게 버티고 있다라고 어떤 이건 왜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운동 죄송합니다. 뭘 운동을 한다는 지금. 어떤 저의 의지의 표현인 것 같네요. 어떤 운동인지 진짜 뭘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가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키즈카페에서 다 힘들다는 거 알거든요. 거기에서 뭐 몇 시간 동안 버틸 만큼의 아니면 키즈카페를 되게 오래 할 만큼의 평균 근속 연수가 뭐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난 3개월 이상 했다라는 등의 어떤 실적을 가지고 조금 검증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좀 비슷한데 체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체력은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는 취미나 특기에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취미에다가 뭔가 뭐 헬스라든지 요가라든지 뭐 아니면 뭐 특기 뭐 오래 달리기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게 되거든요. 되고 나서 그러면서 여기는 조금은 다른 사례를 더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내가 체력이 좋다라는 거는 외관을 봐야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게 문서로선 잘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네. 저는 그 설명 잘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잘하는 거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그쵸? 것 같고 네. 시설이나 뭐 이런 거 뭐 장비 같은 것도 잘 다루는 거 왜 오디오 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뤄야 되고 승무원이 네 그래서 그 자기의 전공을 좀 잘 이해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면 다른 사람들 비해서 조금 차별화되지 않을까. 저는 갑자기 생각난 게 기내 면세품 팔잖아요. 네네. 판매 어떤 세일즈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통 사실 그것도 영혼 없이 많이 파시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전 진짜 잘 팔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필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 아닌가 역량이 아닌가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생활 신념 또는 좌우명을 쓰는 란인데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피하지 말자. 네. 네. 이거는 전공 수업에서 있었던 팀 프로젝트 네. 네, 내용을 썼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팀이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때 본인이 막내로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 이거 막내 역할인가요? 이 중재자 역할이? 막내로서 어떻게 한 거지? 나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작성하는 어떤 툴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신념 또는 좌우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행동으로 그렇게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성장 과정이나 신념 좌우명은 이러한 신념하에 했던 다양한 사건들을 조금 두 가지 세 가지는 좀 언급해줘야 아, 이 지원자가 그래도 이러한 신념으로 이러한 가치관으로 행동을 하고 있구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3번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게 좀 맞는 방법이고 네. 전 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신념으로 했던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팁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저는 글을 좀 읽기 쉽게 잘 썼다. 예, 되게 잘 썼어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한 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원자가 준비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시면서 네,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경 없는
가진 지원자 신양지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거절당한 적도 없지만 저는 조금 더 활씩 찼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어오죠 소리가. 너무 약간 차분하게 얘기하셔서. 또한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1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국제적인 시대에 맞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도전 정신과 글로벌 마인드를 바탕으로 아시아나 항공만의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빈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약간 느낌은 조금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약간 말이 저도요. 약간 느리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서 네. 약간 그런 부분 약간 너무 이렇게 방방 떠서는 안 되겠지만은 조금은 좀 이렇게 활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도 그 생각으로는. 부분이 네. 조금 아쉬워요. 네. 선생님은 저도 어떠셨어요? 역시 서류를 봤을 때는 좀 사실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가 컸던 것일까요? 벌써 여기에서 실망했다. 아니요, 그래서 면접은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쪽 승무원 쪽에 준비를 오래 한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승무원은 안 그래도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니까 스피치하는 모습이라든지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자신 있는 태도라든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웃는데 좀 처지게 들린단 말이죠. 네,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영상에서 보는 것과 또 현장에서 보는 게 또 그렇죠? 다를 수도 있어서 네. 네. 전 내용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15개국 여행했는데 문화를 이해하고 도전 정신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듣는 뻔한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승무원을 잘할 수 있는 이유 그걸 지금 여기다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네, 여행 갔다 온 것만 얘기를 하셔서 네. 내용도 조금 다른 걸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신양지 씨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제 우리 실전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많아요. 네, 모의 면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